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소 그리고 백신 CMO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며칠 전에 현대차 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소 트럭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다음으로 또다시 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소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이 수소에 관련된 시장 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공시가 났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기업 분할을 하겠다. 배터리하고 이제 EMP 사업이라든지 탄소 포집 기술을 이렇게 기업 분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수소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LG화학도 배터리 사업부를 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부를 분산을 했어요.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배터리 3사가 이제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사가 있는데 3사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까지 한 26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 이렇게 벌어서 투자를 했다. 근데 배터리 부문에서는 돈을 벌지 못했죠. 이제 뭐 겨우 흑자 전환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차입을 통해서 차입이나 그다음에 다른 쪽 그러니까 화학 부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투자 금액이 26조지만 지금 보면은 CATL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배터리 1등인데 175조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차 최고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테슬라가 700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중요 사업부를 빼서 분사를 해서 IPO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26조 원이 배터리에서는 26조 원 들어갔지만은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IPO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패닉이다 이렇게 내게 배터리 사업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G화학이든지 SK이노베이션이든지 이런 분사들이 일어난다면은 화학 부문 화학 사업 외 케미칼이 이렇게 저도 25년 봤지만은 배터리라든지 수소 쪽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큰 동력이 돼요. 연결되겠지만 이 3천조 원 쪽 석유 시장을 이렇게 2등, 3등 대안주로 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높다, 높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은 조금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분사 자체, 그리고 IPO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보시면은, 동력을 얻기 위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네. 예. 더 큰 호흡을 보고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만큼 수소 시장이 정말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소는 최근에 대두가 됐는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수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면은,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만드는 석유 시장, 휘발유차, 경유차 시장이 1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게 석유 쪽 소비되는 시장만 돼요. 연간 3천조 원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수송용이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 또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CO2 때문에 온실가스가 되다 보니까 큰 대안으로 말하는 게 전기차 있죠. 전기차 지금 몇 대 팔립니까? 1억 대 중에 순수 전기차만 300만 대 팔리거든요. 한 3% 되는데 그래서 1등하는 점유율이 50% 되는 약 50% 되는 테슬라가 700조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3의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림도 이렇게 테슬라 그림이 나오죠. 보면은 테슬라가 단 4조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2012년도에. 4조 원에서 출발했는데 170배 올라서 지금 이제 700조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들 석유차에 대한은 전기차로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럽연합이 마지막에 보면은 문구에 보면은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이러니까 수소차가 왜지? 큰 대안, 원래는 수소가 지금 만 대 정도 팔립니다. 경기가 좋으면. 그런데 300만 대와 만 대는 비중이 작았는데 0.1%? 3% 정도 됐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가 갑자기 부상이 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수소 생산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처럼 주가가 되지 않을까. 긴장 아닌 긴장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 뭐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더 보기 쉽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전기차에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상황 또 유럽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 그렇죠. 이제 흔히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전기차에 또 많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면은 유럽에는 석유차를 만들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석유를 운용할 수 있는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석유가 없고요. 북해산 브렌트라는데 북해산 브렌트에 이제 브렌트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든지 코발트가 있어야 되는데 리튬 코발트는 칠레하고 중국 쪽에 광산에 있고 아니면 이런 쪽 콩고 이런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석유차도 마땅치 않고 예를 들면 원료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도 보면은 그게 지지 기반이 칠레, 그다음 중국, 콩고 이런 데 기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유럽에서 풍부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은 남부 유럽에는 태양이 풍부하고 북부 유럽에는 풍력이 풍부해요. 그리고 수소는 세상이 다 열려 있고 그리고 유럽 기술은 뛰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보면은 수소차의 경제성 문제를 할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충전소가 없다, 설치 비용이 높다, 그다음에 수소 가격이 높다, 그다음에 수소차가 높다 이랬는데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번에 그냥 그래 수소 충전소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 보조금 주면서 설치해 줄게. 그러면은 차라든지 수소만 생산되면은 상용화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연료, 원료 분야에서 취약한 유럽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또 의외로 되는 게 한국은 수소차에서 어찌됐건 만 대 중에서 세계 1등입니다. 독보적으로. 그런데 이제 유럽이 공격을 하겠죠. 수소차를 가만두지는 않겠죠. 유럽이나 미국들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제 3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기술이 1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을 찾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섯 가지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한 개 기업을 꼽는다기보다는 뭐 SK그룹만 해도 18조 원 투자하고 롯데만 해도 4.4조 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차, 수소 발전으로 들어가는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뭐 탄소섬유라든지 발전기 쪽에 수소 발전기 쪽에 이제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런 것도 괜찮지만 수소 생산을 하는 기업,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수소 생산을 하겠다고 뛰어든 기업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롯데그룹 4조 4천억 투자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철강 쪽에 수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다음에 SK그룹,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나그룹 이렇게 4개 그룹이 수소 쪽에 화학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는 우리나라에 만대지만은 그 만대 안에서 거의 뭐 90% 정도의 점유율을 보고 있는 현대차 그룹 이렇게 다섯 개 그룹이 제가 볼 때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시가총액 7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해봐야 뭐 50조? 그러니까 그런 격차 생각하면서 롯데그룹 해봐야 얼마 시가총액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염두에 두시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언제부터 좀 폭발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냐면 전기차도 또 동일했는데 이런 각도로 수요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고 있는 단계에서 수요가 폭발 젖는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데 테슬라가 움직였던 거 보면은 2020년도에 170배가 움직인 게 아니고 주가상으로 보면은 2012년도에 움직였군요. 8년 전에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될 때 그때 당시에 자동차 얼마냐면 전기차 그러니까 21만 대에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만 대지 않습니까? 수소차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더욱더 이렇게. 빠르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기술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기 기술 고문님, 현재 이 수소의 기술 상황은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 보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파트가 있고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운송, 보급, 그다음에 활용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 논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생산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석유화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라고 하죠. 이제 일명 또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이미 잘 생산되고 있고 잘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블루수소라고 해서 천연가스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개질수소라고 하죠. 천연가스에 붙어 있는 수소를 떼어서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전기 분해로 해서 완전히 탄소하고 상관없이 탄소 제로 상태로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보급에 있어서는 이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압축을 해서 액화시켜서 운송하자. 그거보다는 또 다른 화학 분자에 붙여서 그러니까 질소에 붙이면 NH3라고 해서 이제 암모니아가 되겠죠. 이걸 이제 운반하는 게 더 수월하다. 아니면 탄소에 붙이면 이제 CH4 해서 메탄으로 변환해서 움직이다. 이런 방법도 있고 활용 분야에서는 뭐 지금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익숙한 것이 이제 수소차에 이용하자. 연료 전지 형태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아예 그냥 전기를 발전하자. 그래서 수소 연료 발전소를 만들어서 열도 이용하고 전기도 이용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기타 산업에도 많이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깐 앞에서도 언급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철하는 과정에서 그 광석 자체가 철광석 자체가 대부분 철에다가 산소 분자들이 붙어 있어요. 이 산소 분자를 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뗄 때 탄소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코쿠스라고 해서 탄소를 이용해서 결국 CO2 형태로 뗐거든요. 근데 지금 CO2가 자꾸 말썽이니까 그러지 말고 탄소를 사용하지 말고 수소를 이용해서 H2O 형태로 물 형태로 빼자. 그런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뭐 기술 부분까지 짚고 왔는데 또 다르게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바로 백신 CMO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대신 생산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현재 뭐 CMO 관련 산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먼저 글로벌에서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큰 이슈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에서 백신을 개발한 기업.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CMO입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에서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더나가 있고요. 파이자 백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 개발한 기업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의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장 마감하면서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한 달에 뭐 65% 모더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약 54% 이렇게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O를 하고 있는 론자라는 기업 있죠. 모더나의 백신을 이제 론자가 CMO를 하고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시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또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백신을 개발한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이 글로벌에서 좋고 또 CMO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간 가이던스들이 좀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는 연간 올해 이제 72조 원 매출액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약 한 80조 원까지도 매출액이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14조에서 21조 원 올해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오히려 올해의 매출액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계속 따라가 주면 어떻게 이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텐데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에는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부스터샷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접종 연령이 넓어지고 있고요. 소아 이제 청소년들 그다음 뭐 임산부까지 확대 그리고 가격 있죠. 유럽에서 지금 가격 인상 나왔습니다.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매출액이 상승하는 그 원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같이 CMO를 하는 그 기업들도 같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CMO를 하면서 현금 확보가 가능해지고 매출액이 증가돼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한 거 저도 봤는데 보니까는 화이자는 25% 정도 뭐 백신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라고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10% 정도였나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모더나의 백신을 CMO를 하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모더나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수량과 가격 이게 상승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CMO 지금 해외 론자도 그렇고 이런 국내 CMO 국내에서 이제 이 글로벌 백신을 개발한 이 모더나나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 이슈들 그리고 백신 CMO 관련 이슈들 정확하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